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입니다. 제3지대 여러 신당 추진 세력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에 간판으로 이준석 위원장, 현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2030 세대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앞섰습니다. 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하여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 현안 11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9%는 당 간판으로 누가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이준석을 꼽았습니다. 20.9%, 반올림하면 21%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6.4%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격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16, 21대 16입니다. 이어서 금태섭 전 의원 3.8%, 조응천 의원 3.2%, 김종민 의원 3.1%,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이준석의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7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20대에서는 이준석 25.6%, 이낙연 16.3%, 30대에서는 이준석 26.7%, 이낙연 14%, 40대에서는 이준석 23.6%, 이낙연 20.8%, 50대에서는 이준석 18.6%, 이낙연 10.1%, 60대에서는 이준석 19.4%, 이낙연 16.8%, 70대 이상에서는 이준석 11.1%, 이낙연 21.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준석 위원장이 경기, 인천, 호남, 강원, 제주에서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이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호남에서도 이준석 위원장이 이전 총리보다 두배 가까이 더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 점은 좀 유의할 점입니다. 경기 인천 내에서는 이준석 23.9, 이낙연 14.6, 광주 전라에서는 이준석 25.4, 이낙연 13.2%, 강원, 제주, 이준석 25.4% 대 이낙연 10.4%. 반면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 13.5% 대 이낙연 19.2%.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호남에서 이준석, 대구, 경북에서 이낙연이 앞선다는 점은 특이한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준석 18.4, 이낙연 18.8,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이준석 14.8, 이낙연 15.3,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준석 22.3, 이낙연 1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제3지대 신당이 기대하는 중도층의 경우에 이준석 22.4, 이낙연 17.3, 보수층은 이준석 19.3, 이낙연 17.2, 진보층에서는 이준석 19.8, 이낙연 13.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가 24.2%로서 이준석 위원장을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꾸로 이준석 위원장 23. 9%로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층에서는 85.9%가 이준석을, 이낙연 신당 지지층에서는 66.9%가 이전 총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향을 보면은 보수층에서 경상도에서 오히려 이준석보다 이낙연을, 호남에서는 이낙연보다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유동적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낙연 신당이 세를 불리기 시작하면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그 영향이 아닌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죠. 만약 호남 사람들이 지금 전국을 지켜보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으로 확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강고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3지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호남입니다. 문제는 제3지대에서 단일 정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연대를 하느냐, 아니면 각계 약진이냐, 이거죠. 현재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모이고 이준석 위원장이 간판이 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사이에는 과거의 행적과 노선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합집산의 이 과정이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결국은 개혁은 뒷전이고 국회의원 당선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는 인상이 퍼져버리면은 아마 신당 효과가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 신당은 독자적으로 가는 노선, 독자적으로 가면은 새는 크게 불리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간편하게 선명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3지대가 앞으로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주제 또는 쟁점이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질이 멸렬할 가능성, 그리고 대단한 새로서 한국 정치판을 바꿀 가능성, 극과 극 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참신한 개혁 세력의 인상을 주느냐, 이합 집산 이전 투구의 인상을 주느냐, 여기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